아, 동명이인이시군요. 네. 네, 정민. 야, 확실히 그 스타일이 좀 갈리는데요. 일단 박찬호 선수는 상당히 공격적인, 예, 가난한 플레이를 선언하고 있고, 윤정민 선수는 수비를 위한, 예, 그렇죠, 최소 저글링과 확대하면서 오히려 앞마당을 가져가는. 문제는 박성준 선수는 이런 스타일을 뚫어버렸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경기도 박찬호 선수가 뚫을 수 있을지, 네, 봐야겠습니다. 일단 오버로 이쪽 보냈으니까 당연히 가로방으로 튀겼죠, 박찬호. 네, 근데 그때는 뭐 전진 해처리니 뭐 이런 변수도 있었고, 아, 지금은 그 윤정민 선수는 좀, 아, 이런 식의 어떤 이 초반에 오히려 자신이, 아, 좀 위기를 맞게 되는 이런 거를 즐기는 경향이 있는 듯한 선수거든요. 네. 이거는 일단 대각선을 찍은 모양인데요. 아, 대각선으로 먼저 갑니다. 한두 기라도 가로방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가고, 네, 있어요. 근데, 예, 윤종민 선수도 지금 저글링 생산에, 예, 차질이 없다면, 물론 발업이 변수이긴 하지만은, 딱히 박찬 선수가 저글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윤종민 선수도 뭐 저글링 여기저기 뭐 정찰 겸 보내고 있어요. 네, 물론 그, 예, 원해 처리에서, 빠르게 테크트리 타고 이런 그 저그가 저글링으로 안 된다 그래서 꼭 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뮤탈리스크는 빠르고, 그리고 원해 처리로 투해 처리를 이기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입구 열어주면 안 됩니다. 윤정민 모르고 있어요. 윤정민, 예, 모르고 있어요. 저글링 대학생이 모르고 있어요. 입구 열어주면. 이거는 지키러 오면. 어? 네. 자, 어떡합니까? 들어가야죠. 네. 드론 잡는 게 더 큽니다. 자, 6개 있거든요. 자, 수비 저글링 4개밖에 안 돼요. 지킬 수 있다는, 네, 자신감 때문에 지금 역공은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박찬호 입구 쪽에서 막아주면 되는 거고요. 자, 드론 잡아. 네, 드론하고 같이 컨트롤 해야죠. 그리고, 예, 저글링이 더 나오니까. 네. 일단 지금 막은 곳은 보이는데. 그리고. 자, 이러면 윤정민 선수 저글링 꽤 많이, 공격적으로 꽤 많이 있어요, 윤정민. 아, 남은 분들이 흘렸죠? 아, 이쪽 컨트롤 하느라고. 네. 이쪽 다 신경을 잘 못 쓰고 있죠. 들어가, 잡으셨대, 박찬호. 예, 예, 어쨌건 저거, 예, 틀어 막히면은. 근데 저글링도 못 나오게 되죠, 예, 여기 막히면. 지금 문제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박찬호 선수의 태클이 굉장히 빠르다는 게 지금 최대 변수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저글링을 잘 싸우고 있는 가운데 태클 언제 곧, 예, 뉴탈 나와요. 예, 윤정민 선수도 멀티는 있습니다만 드론 피해도 약간은 있었고. 네. 예, 이거 막으려면 저글링으로 계속 몰아치던가 아니면 챔버를 지어야 될 텐데. 여차면, 예, 지금 오히려 박찬호가 문 닫아버리고 그냥 멀티가 말하면 돼요. 멀티가 있어서, 네, 윤정민 선수가 부유하지 못해요. 네. 네. 그렇죠. 일부러 부숴야죠. 저글링 영러치, 저글링 영러치 필요가 없다는 거. 저글링 영러치 위험이 없어요. 아, 저것은 이제 박찬수 선수가 자기, 네, 스스로 자기가 부신 거예요. 자기가 부신 거예요. 네, 상대방 저글링에게 피해만 입지 않으면 내가 뮤탈리스가 빠르고 택도 빠르기 때문에 이길 수 있. 아, 저 지금 뭡니까, 저 성근. 아, 성근은 취소요. 취소해야지. 괜히 자원 낭비예요. 네. 아, 저거는 뭐 거의, 예, 본능적으로 지었던, 네,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지대공이 됩니까 지금? 지금 뮤탈 나오면. 예. 지워야 돼요, 지금이라도. 예, 이와 흡사한 경기가 한 경기 있었거든요. 당시에 경기했던 선수가 김주정 선수가 그랬는데, 예, 어쨌거나 죽어라, 예, 챔버 짓고 어쩌고 했고, 막기만 하면 멀티가 빠르기 때문에 역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뮤탈리스크 곧 있으면 나옵니다, 지금. 챔버는 아직 반밖에 안 지워졌어요. 예. 뮤탈 나왔죠. 콜론이 먼저 지워놔야죠, 윤정민, 네, 선수는. 야, 네, 일단은 아무래도 뮤탈리스크가 더 모으기 전에, 예, 때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성만 되면, 지켜내기만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윤정민 선수가 좋긴, 네,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야 돼요. 예, 예. 지금 모든 자원 투자해갖고, 아, 예, 아, 드론은 앞바닥 찍어서 빼주고요. 예. 앞바닥에는 콜로니에다 지어주고. 자, 콜로니로 막아야 됩니다, 지금. 아, 그래도, 예, 일단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뮤탈리스크가, 예, 한 원해 처리이다 보니까 많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든 막아만 내면은, 어떻게든 막아만 내면은 하여튼 앞마당과 함께 돌리고, 일단 당장은, 예, 아낌없이 스포 콜리닝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뮤탈 이거 잘봐. 드론 잡아줘야 돼요. 아, 박명 선수, 아, 박찬 선수는 자기 스스로 본진에 갇혔기 때문에, 네, 아, 어떻게 이러면 안 돼요. 네, 지금은, 아, 이런 박찬 선수는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네. 어차피 뮤탈리스크가 빠르지만 한 개 한 개 소중히 다뤄야, 네, 돼요. 상대편이 콜론이 많이, 내 맞다 소용없어요, 지금. 내, 예, 특성상 막혔습니다. 지금 저글링 연결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더 밀어붙인대요, 뮤탈로. 박찬 선수는, 예, 멀티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예, 원해 처리 상황일지라도 뮤탈리스크를 꾸준히 계속 모아야 됩니다. 네. 수로 콜론이 한두 개 정도는 곧 수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예. 아, 근데 지금은 뮤탈리스크가 쌓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하고, 네, 또 스포 콜론이 하나 정도는 파괴할 수 있을 정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최소 두 개는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마당도 잔뜩 지어야 돼요. 네. 지금 윤정민은 예, 네, 어쨌거나 시장 수비는 필요 없어요. 만약 여기 날아간다면은 이곳 멀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버티고 있고 장기적으로 역전이 가능한 거지. 네. 여기 날아가면 역전 안 나옵니다. 그럼요. 네. 이미 데미지도 많이 먹었고 뭐 그리고 체크는 이겨도 안 되니까요. 아, 여기 콜로니를 왜 늦게 건설해서 좀 안타까운데요. 네. 네, 네, 역시 네.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저주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이렇게 네, 네, 그 오케이 주민들 저주 생기고 그러면 오케이 댄스 바뀌는 선수가 끊어줘야죠 이렇게. 네. 네. 아, 윤정민의 다수정을이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입구를 물어뜯어버렸기 때문에 아, 저 쓰지도 못하고 어떡합니까? 선전인데 저걸 입고 왔어요. 네, 역전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안마랑 멀티. 아, 그 참 네, 스포 콜론이 네. 없는 것 때문에 좀 역전이 좀 사라지겠는데요. 네, 정말로 이 굉장한 재미난 해프닝이 펼쳐진 거예요. 윤종민 선수가 아, 박찬 선수를 가둬버리려고 윤종민 선수가 원래는 박찬 선수 입고 어스플레이트 하나 하게 했고 하나도 굉장히 데미지 많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최종적으로 박찬수가 스스려 네. 스스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네. 네. 어떻게 보면 원해처리 상태에서 저글링과 뮤탈리스크를 동시 생산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투해처리의 윤종민 선수의 저 저글링을 쓸 필요성이 생겼었는데 네. 네, 오히려 자신이 깐덫에 걸려버린 거죠. 저 저글링 써먹지도 못하고 네. 있습니다. 아,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뭐 네, 박찬수는 아무 걱정이 없거든요 현재. 네, 그래요. 그리 돼도 이깁니다 이거는. 네. 네. 지금 굳이 스포콜링이 둘 정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요. 그냥 하나만 진짜 다 한두 개만 남아도 돼요. 한두 개가 아니라면 다 남겠네요. 끝났다. 아, 네. 아, 이 매매 특성이 현재의 희망과 함께 야 이거 올라가는데요. 박찬 선수 알았습니다. 박찬 선수도 알았어요. 거기서 저울링 아, 영로씨 상대를 묶어버리려고 했는데 대신 박찬 선수 테크하고 안정 됐거든요. 시험과 상대를 없는 테크였어요. 네. 아, 박찬 선수 빡주 표정에 써 있습니다. 이마 지금 박찬 선수 이마에 보면은 잘못 자세히 보면 써 있어요. 에 세상에 저주 어디 있어? 네, 박찬 선수가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네. 아, 윤정민 뭐 순간적으로 막 왔다 갔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은 상대편이 입구를 막아버리면 또 조율이 박찬 선수에게 시간을 줬고 그리고 어쩔 수 없었는데 이게 일반 맵이었으면 마지막 발끝이 네. 가능했거든요. 어쨌거나 박찬 선수 초반 저글링으로 상대가 저글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면서 드론을 점프하면서 앞마당을 가져갔지만 부유하지 못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윤종민 아, 나름대로 뭐 기대 좋게 박명수를 담아내면서 시작했던 이번 시즌 아, 특히 워낙 뭐 1차 먼저 때부터도 플레이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윤정민이 뭔가 존재감 있는 그런 쪽도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깝게 1승 2패로 탈락하고 맙니다. 네, 뭐 경험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네, 박찬 선수 4강까지 하여튼 가본 선수 아닙니까?